냅둬. 내가 그냥 알아서 먹을게. 꼬박꼬박 안 먹으면 효과 없거든. 아, 집에서 노는데 약은 먹어서 뭐해. 기운 팍팍 내서 실컷 놀라고. 자, 자, 얼른. 자. 당신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봐. 뭐? 왜 회사 그만뒀냐고? 응. 그동안 버틴 것도 장해. 여보. 아 뭐야 그 개 같은 눈망울은. 아, 됐어. 같은 말을 해도 강아지라고 하면 안 되냐? 잠깐만 있어봐. 뭐야 이게? 직접 확인해봐. 여보, 이게 뭐야? 나한테 왜 이래? 설마 위자료야? 오바는. 이게 얼마야? 300. 스파르타도 아니고 300? 30도 아니고 300? 당신 15년 동안 쉬지도 못하고 돈 버느라 하고 싶은 거 한 번 못하고 쓰고 싶은 거 한 번도 제대로 못 썼잖아. 써! 아, 왜 이래? 아니야, 나 이런 거 받을 자격 없어. 그냥 주는 거 아니야. 이거 봐, 이거 위자료지? 내가 버림받을 줄 알았어. 으이그 좀! 당신 이 돈 하루 만에 다 써도 되고 10년 동안 아껴 써도 되는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. 뭐? 이 돈 다 쓰기 전까지 앞으로 뭘 할지 뭘 하고 싶은지 정하겠다고. 고마워. 아 근데 여보 요새 뭐 배우러 다니는 거야? 아 그런 게 있어. 아, 일주일에 3일인데 뭐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.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? 나한테 돈도 주고 뭐 배운다고 집도 비우고. 왜 드라마 보면 바람 필 때 잘해주잖아요, 그죠?